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. 한이 이기기 위해서는 한의 포를 활용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. 이기는 수를 찾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상이 포 앞으로 오면서 포장을 칩니다. 이제 차로 먹을 수 없죠? 이쪽 차로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이 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해야 될까요? 예, 바로 요 자리입니다. 요렇게 포장을 치면은, 자, 이때 어떻게 할까요? 피하는 수, 먹는 수가 있는데요. 먹는 수는 상이 원위치 하면서 장군 치면은, 아, 궁이 갈 곳이 없습니다. 차하고도 만나질 않죠?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장군 치고 차로 막았을 때 포장을 치면 차가 다시 원위치 하면은 이때는 이쪽 상이, 아, 이쪽 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. 이쪽 상이 궁 앞으로 오면서 포장을 치면은, 아, 궁이 갈 곳이 없습니다. 피할 데가 없죠?